미래통합당의 첫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체제가 드디어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월 5일 날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무조건 개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국회 개원 얘기 좀 할까요? 국회 우리 곽동수 평론가님께서는 6월 5일 국회 개원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가 법을 잘안 지키기로는 유명한 곳입니다. 예산 처리하는 마감도 그렇고, 뭔가 시작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국민들 생각에는 오늘이 사실상 21대 국회에 시작한 첫 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월요일날부터 일하길 바랍니다. 근데 당연한 그것도 상식입니다. 금요일날 오후에 문을 열 텐데, 그 여는 과정에서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사항이 합의되지 않아서 문못 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통합당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문을 딱 정해놨습니다. 6월 5일에 열도록 한다가 아니라 연다라고 되어 있다. 이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맞춰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게 처음에 잡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지난번 같은 경우 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전에,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전 원내대표인 나경원 전 의원이 자기네 회의 가서 깨고 왔거든요. 못한다. 이런 걸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5일날 무조건 열리게 될 것이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도 통합당을 향해서 일성을 드렸습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고 열어야 되는 거고, 일하는 국회 보고 싶다고 하는 국민들에게 보여줘라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5일날 국회는 만에 하나 통합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열립니다. 무엇보다 그 이해찬 대표의 여러 가지 강조점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잘 잡는 능력이 탁월하신 게, 이번 21대 국회는 코로나 국난 극복 국회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도 잠잠해진 듯 하다가 뭐 이태원 발부터 뭐 택배 회사 발부터 지금 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거든요. 다시 확산이 조금. 미국도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가 아직도 뭐 잠잠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N차 감염이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하루 속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열려도 사실 뭐 괜찮은 것인데, 그럼요. 그것도 일주일 지나고 나서 뭐 금요일 날 오후에 열린 것도 국민들 보기에는 사실 국회의원들 세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뭐 보좌진들 쓰는 돈, 일만 잘하면 아깝지 않다고 그러는데 일을 안 하고 식물국회가 되거나 싸움박질하는 동물국회가 되면 너무너무 욕을 하게 되고 그중에 상당수는 정치 무관심이나 혐오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말 177석이라는 몇몇 나간 사람 빼놓고 그 석과 우리 뭐 100여 석 넘는 그 미래통합당 계열의 그걸 합쳐봐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헌을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씀,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코로나 국난극복 국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빨리빨리 열어서 저희가 3차 추경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적으로 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정부조직법도 개편해야 그리고 되고. 국민들은 정치와 경제가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회도 이렇게 첫날부터 여는구나 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단합하고 경각심이 있는데, 아, 5일 쉬다가 연대 그러면, 아, 우리도 그러면 거리두기 좀 쉬다 하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요소에서 분위기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입법부가 빨리 열어서 제대로 늘 갖추고 있다는 태세가 갖춰지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공무원들과 우리 민간 기업과 국민들도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미래통합당이 뭐라고 딴지를 또 걸고 안할 거예요. 벌써 그런 멘트도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나쁜 길로 가는 거고 떨어지는 길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의 이런 발언은요, 국회가 개원에 협상이 되면 지지층들에게 엄청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많은 민주 진영이 180석 이상의 어떤 의석을 준 거는 많은 지지층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뭐 협상이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시작부터 지지층에게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사실은 당선된 이후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시간이 한달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뭘 했느냐? 작전을 잘짠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대방을 모욕 주거나 구박하거나 나쁘다고 지적해야만 할수 있었다면 명확하게 명시를 냅니다. 통합당 뜻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코로나 국난 극복 극회다. 이 임무와 명분 앞에서는 어떤 관행도 여야 협상도 앞설 수 없다라고 정의를 딱 해버렸습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통합당에 뭔가를 요청하거나 협조해주길 바란다는 말 없이 우린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그렇지. 전략을 세웠고, 그걸 일찌감치부터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 원구성할 때도 상임위원회 갖고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김태년 원내대표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외국의 사례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니까 통합당도 전략이 바뀔 겁니다. 김종인 체제 때문에 이제는 네. 들어서서 뭔가를 좀 해줘야지 지난번처럼 나가서 안 들어와 이런 국회 버리게 되면 시작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거기 때문에 김종인은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기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김종인 효과로 3% 이상 올라갔다가 나와야 뭐가 되는 거지 안 되면 비대위 백약이 무효 이렇게 헤드라인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개원은 6월 5일 날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도 뭐 협조를 해서 뭐 상임위원장 배분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할 수밖에 없죠. 안 들어오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예. 법대로 하면 뺏기는 관례가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잘못된 관례를 깨자는 거니까. 맞습니다. 국회 코로나 앞에서 그렇죠. 예. 코로나 앞에서 그냥 법대로 처리하자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6월 5일 개헌은 사실상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김종인 핑크당의 김종인 체제가 들어섰는데 좋아할 일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자 각자 우리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이라는 인물, 뭐 독일에 가서 경제학 박사를 따고 오신 인물이고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정치 행정의 시작을 전두환 국보위 체제 때부터 네. 시작했던 사람이고 이 특성이 진보 보수 물론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입니다만 시대가 진보인 것 같고 경제민주화를 재창해야만 자기의 주가가 오른다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자기의 이 주가가 올라가고 사방팔방에서 자기를 불러주고 주가가 올라가고 언론에서도 김종인을 막 띄워주고 이런 거를 몸달아하고 그런 걸 쾌재를 부르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추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추대. 그리고 선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비례대표만 그 네 번 하신 분이고 선거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추대. 선거했다가 이해찬한테 한번 깨졌죠. 깨진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그래서 추호 김종인, 추대 김종인. 예. 추추군요, 그죠? 예. 예, 추대를 좋아하고 추호도 뭐 하면서 발을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국민 관종이에요. 민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가겠다가 없이 자기가 자꾸 추대를 받아서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곧 사실은 비상체제 당 대표란 얘기잖아요. 당 대표급. 그 앞으로도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인기를 위해서 좌구매할 가능성이 많고 오늘 현충원 춘배를 하면서 첫 행보를 시작하면서 나온 말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게 다시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경제 민주화만큼이나 이제 우리도 미래통합당도 완전히 체제를 바꿔서 서민과 약자를 포함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민주당 저 미래통합당에 당선된 국회의원들 90% 이상이 이 사람과 생각을 같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에 그칠 것이다. 점점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있고 이러면서 구에 그치고 실제 정책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약자의 동행인데 그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조영 원내대표나 여기에도 지금 재선 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통합당에 뜻대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지부진하리라 보고 이렇게 얼마나 구를... 많지는 않아요. 몇 명 안 돼요. 미래통합당은 다 합쳐봐요. 100석이잖아 그래도. 3분의 1인데 얼마 안 돼요. 자 구호는 외쳤으나 네. 이 사람의 특성이 나라의 국민민복이나 국가의 정책에 힘쓰기보다는 좌구우면하고 항상 눈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통합당 내 세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약자의 동의라는 이 슬로건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네. 정말로 그러고자 한다면 민주당과 정말 협치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국민이 180석 맡겨준 민주당에 당분간은 그럼 따로 줘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7, 80년 동안 보수가 집권했습니다. 네. 이 보수는 돈을 갖고 있는 소수들, 재벌들과 그다음에 권력자들, 네. 예, 이 수구 집단들을 중심으로 네. 움직여왔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이익을 더 불릴 수 있느냐, 권리를 가져오거나 기업들을 삼키거나 심지어 중소기업이 뭔가 개발하는 걸 삼키는 것도 서슴치 않았던 대기업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 옹호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민주당이 보통 국민들, 그냥 보통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정책을 펴나가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펴나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어설프게 진보 흉내내다가 당 정체성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이제 보수라는 말 안 쓰겠다라고 얘기했죠. 저희는 수구라고 부르는 게 더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굳이 안 쓰겠다는 수구라고 네. 불러주죠.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약자와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자들에 대해서 관찰도 잘 안 하는 집단입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비대위원회 열면서 첫 번째 경제혁신위원회를 산하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이쪽 당에서 더 집어넣어서 통합당이 예산 집어넣으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로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있으면. 근데 한 가지 말을 뒤에 덧붙입니다. 뭐 국회 뜻을 열겠다는 건 알고 협상 과정에서 별말 다 나오는데 관행을 깨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삼쳐진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이 무언가를 키를 잡고 나가는 거 있지만 그 당은 원래부터 황교안도 나경원도 죄다 바지사장들이었습니다. 실제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세우는 거지 김종인은 지금 통합당을 수습하라고 내놓은 거지 당을 진짜 혁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척 하라는 거죠. 그런 하는 척에서 조금 오버한다 싶게 되면 홍준표 말대로 흉내 내다가 점수 잃을 거다가 되니까 이들이 개원의 제대로 협상하는지를 놓고 볼 때 아마 첫 번째 김종인의 벽이 협상에서 문 열어줘라 라는 얘기로 나가게 될 텐데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호영화의 싸움은 그 금요일날 앞두고 목요일날쯤에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김종인 체제가 딱 들어선다고 했을 때 신선함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김종인이라는 분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정말 인물 없다. 그럼요. 그거부터 생각이 들고 김종인이가 얘기하는 지금 일단은 보수 말을 안 쓰겠다라는 것은 이제 우파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뭐 좌파 우파 뭐 수구라고 불러.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우파 자기네들은 앞으로 보수라는 말을 안 쓴다는 것은 자기네들의 우파의 개념을 갖겠다. 그럼 저쪽을 우리나라는 이념적인 대결로 좌파라는 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성향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약자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 뭐 자기가 경제 민주화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창시자 이런 자기 근데 이 경제적 약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좌클릭한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정책은 좌클릭을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서 아까 홍준표 그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좌파 이중대 새끼들을 하는 짓을 한다고. 결국은 김종인이가 이런 뭐 경제적 약자, 보수에서 우파로 간다는 것은 중도와 젊은 층들을 껴안겠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략이 앞으로 자기네들의 지지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홍준표는 바로 좌파 이중대 흉내내냐라고 바로 받아쳤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경안에 엄청난 추경이 3차에 일어날 것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눈치는 있어요, 이 양반이. 눈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눈치가 없으면 한 군데에서 뭐 죽사발 날 텐데 엄청난 규모의 추경 협조해 줄 수 있다. 협조해 줄 수 있다라는 거는 대가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원구성을 우리한테 맞춰라. 그렇죠. 거기서 제가 봐도 우리 역시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면 통하네요. 뭐냐면 상임위원장 자기네들이 원하는 예산결산위원장은 달라라는 뜻. 그러니까 추경을 협조해달라. 아 협조해준다. 그러니까 예결위원장 달라는 소리예요. 제가. 그럼요. 법사위원장은 죽어도 안 내준다니까 또 싸움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이랬는데 김종인 체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보면요. 김종인이가 여태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지사장인데 늘 김종인은 자기가 바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이가 이제 친김을 만들 겁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민주당 안에서도 아직도 김종인의 색깔이 있는 애들이 남아있어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박용진이에요. 박용진이나 김종인을 모셔왔던 사람들은 뭐 이제 나간 민경도 의원도 많이 모시다가 나갔죠. 김종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추대를 좋아해요. 진짜. 지금 뭐 물론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는 없고 이제 뭐 다른 정당에서 뭐 했던 뭐 김종인을 모셔왔던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 특징을 보면 어떤 김종인 색깔을 많이 빠졌죠. 없어졌는데 민주당 안에서 김종인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메시지가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미사여구는 많지만 뭘 하겠다 얘기는 없습니다. 현충원 참배는 보통 그렇게 안 쓰는데 6월은 호구경영의 달이기도 하고 정보통신의 달이기도 합니다. 예결특위를 달라고 하지만 주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가져가면 모를까 법사위도 그렇고 예결위도 그렇고 줄 수 없다는 쪽에서 어떻게 부딪히게 될지 이 부분을 김종인이 진짜 수구의 마술을 들여 보일지 아니면 참고 넘어갈지 요번 한 중 그거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사실 177석 뭐 진보 다 합치면 190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국민들께서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이 그동안 20대 국회까지 얼마나 개혁이라는 게 안 됐고 특히 김대중 노무현 10년이라는 게 얼마나 70년 동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중간에
형식적 민주주의 갖춰진 것 같고 기본은 된 것 같다. 갑자기 MB 9년 반 동안 다시 반동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봐와서 이제는 학습이 제대로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의 촛불은 정말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조직이나 당이 끈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유일하게 처음으로 주체가 돼서 치른 처음에 우리의 촛불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광우병,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휴순이 미선이랑 너무나 성격이 다른 같은 괴를 갖지만 그래도 차원이 발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자고면할 것 없이 18개 중에서 법사 얘기를 무조건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뭐 6대 12 이상으로라도 민주당이 가져와서 중요한 거는 다 가져오라고 우리가 190석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정의당 포함한 겁니다.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포함한 것이고 그렇게 갔을 때 만약에 여기서 김종인 체제가 뭐 이름도 조금 이따가 바꾼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바꾸든 협조를 해야지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수도권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보수의 가치가 있다서 표를 주지 만약에 2년 동안 또 버티고 계속 반대만 한다 백석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옛날 자민련처럼 뭐 한 4,50석?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두길 바라고 이제는 반대를 하지 말고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운데로 오셔야 돼요. 만약에 자꾸 반대하고 민주당에서 토를 단다? 죽는 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중간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것들 젊은 층하고 지지하고 있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지지율 나왔던 게 59.9%로 대통령 국정 수행에서 나왔다는 거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저희는 좀 어이가 없어요. 지금 집권 4년 차입니다. 60%대에 있다 0.1% 부족한 59.9%예요. 지난주에 이미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질 줄 알았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들은 지금도 지지율이 높다는 쪽이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건 우리 쪽에서 적극 지지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와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줬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은 이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 딴짓을 한다. 그래서 김종인과 박근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박근혜는 말은 못하는 대신 누가 뭘 시키면 아마 최순실이 시키면 바로 했어요. 당 이름도 이렇게 바꿀까요? 물어보지 않고 바꿨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꿨고 그 당내에서 사람들 놀라는 사이에 했었던 추진력이 있었다면 김종인은 말부터 던집니다. 그러고 나면 당이 시끄러워져요. 보수란 말 안 쓸 거야 하는데 우리가 왜 연예인들 이름 바꾸면은 그게 잘 안 바뀌어지잖아요. 10년이 지나도. 네, 예명이 안 써지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름도 그렇고 거기다 지금도 당 체제로 바꾸겠다. 뭐 회의 문화도 깨겠다라고 하지만 80대 어르신이 하시는 얘기에 대해서 따라주는 것뿐이지 그쪽에 동의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당은 흉내내기 하는 과정에서 자본만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보는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 당이 시끄러우면 우리는 좀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 싸우고 나면은. 보는 재미는 좀 있지 않을까. 반면에 민주당은 볼 게 없습니다. 너무 딱 정해진 대로 딱 맞춰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최고위원회 회의에 나왔던 내용도 전부 다 정의됐고 전부 다 알았던 걸 두 번 세 번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설하는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뭐 말이 좀 바뀌고 이래야 재밌는데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가니까 국민들 보기에 아주 흐뭇한 거죠. 그러면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서 당명도 바꾼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거절할 겁니다. 안에서 시끄럽게 얘기하고 지금 그럼 핑크당 그러면 핑크색도 바꾸는 건가요? 그거 제일 먼저 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황교안이 골랐던 색깔이고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색깔을 갖고 가는 것은 필패인데 사실 당명을 바꾸고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한 달 반 이상 지나가서 이제 새롭게 하겠다? 국회 열리고 나서 그제 가서 당 바꾸고 나면 간판 장사들만 좋은 일 하는 거고 명안집만 좋은 일 하는 거겠죠. 이 기자들이 이제 또 이름 바꾸느라고 힘들어서 당명 바꾸는 것도 또 두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은 뭘로 해야 되나? 검정색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그렇죠. 초상집이니까. 그럼요. 네, 뭐... 흑심을 품은 당이라. 네, 그러니까 뭐 흑심을 품고 초상집이니까 김종인 검정색. 들어간 네. 기념으로 회색도 좋습니다. 회색 분자. 아, 예. 네. 그냥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쪽으로 로맨스 그레이 그렇죠. 그레이. 그레이 아니면 뭐 블랙이 가장 좋고 초상집이니까 4년 내내 초상 치루라고 예, 뭐 하여튼 이름은 뭐 조금 논의가 되면 그때그때 한번 제시하도록 하죠.